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할게요! 도깨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곤충 채집을 하려고 이렇게 산에 나왔는데요. 이곳에는 다양한 곤충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곤충 채집의 목적은 제가 키우고 있는 진해에 먹이를 주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먹이로 주는 밀웜이 없어서 오늘 먹이를 채집해 보려고 합니다. 먹이를 채집하면서 다양한 곤충들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곤충 채집을 하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아, 따가워. 아우. 아, 다시. 자, 지금 막 썩은 나무들이 곳곳에 있는데, 뭐 이곳을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아프다. 이곳에는 분명히 다양한 곤충들이 있겠네요. 저기 뒤에도 보시면 지금 패목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나무부터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지금 깃털이 있는데? 이거 새 깃털 아닌가요? 새의 털이잖아. 근데 새의 털이 있는데 이곳에 막 혈흔 같은 게 묻어있어요. 아, 여기에 어떤 맹수가 지금 새를 한 마리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네요. 오, 야, 여기도 털이 엄청 많다. 이 나무 건드려도 되려나? 여러분들, 방금 그 나무는 너무 불길해서 제껴두고 왔습니다. 한번 다른 나무를 공략해 볼게요. 여기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를 공략해 볼게요. 장수 말벌이다, 장수 말벌. 나무를 뒤집었는데 장수 말벌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날씨가 온도가 높아서 그래도 움직이진 않네요. 활발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오, 채집해야지. 아, 살아있는 게 보이십니다. 움직여요. 움직이죠. 키워볼까? 커요, 커. 오, 크다, 커. 오. 자, 이 나무를 조금 더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장수말벌 또 있어. 장수말벌 또 있어요. 와. 장수말벌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커요. 아까보다, 아까 채집된 것보다 훨씬 커요. 와, 채집통에 넣어야지. 엄청 커. 우와, 크다, 커. 자, 지금 장수말벌을 채집하고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진해 먹이로 줄만한 곤충이 지금 채집되지 않고 있어요. 덥다, 더워. 그럼 벌레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 속에. 자, 이 나무에 있으려나? 한번 이 나무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벌레라도 나와야 되는데, 사슴벌레 나오면 이제 키우고 다른 애벌레 나오면 진해 먹이로 줘야지. 화낼 수 있을 수 있는데? 화낼 수 있겠다. 화낼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아, 겨우 쪼갰어요. 30분 동안 사투 버리면서 꺼냈는데 뭐 있어요 여기? 뭐야?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어? 버들 하늘소다. 버들 하늘소가 이곳에서 부활을 못하고 죽었습니다. 버들 하늘소예요. 분명히 버들 하늘소입니다. 버들 하늘소가 있었구나 이곳에. 딱딱해. 하늘소 유충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어? 있다. 하늘소의 유충이다. 보면은 하늘소의 유충이 있습니다. 와. 이 진에 먹이로 주면 되겠다. 야삐! 자, 여러분들. 2시간 정도 채집을 해가지고 하늘소의 유충 두 마리와 장수말벌 네 마리를 채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채집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장수 말벌 네 마리와 하늘소의 유충 두 마리를 채집할 수 있었어요. 우와, 진짜 무시무시한데 지금 날씨가 영상 8도라서 움직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이제 집으로 사무실로 돌아가서 진해에게 제가 잡은 하늘소의 유충을 먹이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껴! 자, 여러분들 지금 채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채집을 했더니 굉장히 몸이 뻐근하네요. 자, 여기 보이시는 게 오늘 채집물과 그리고 제가 채집을 해서 키우고 있는 진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해를 이렇게 두 마리를 채집을 했어요. 오늘 잡은 게 아니고 꽤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해의 먹이로 줄 하늘소의 유충이고요. 얘들은 장수 말벌인데요. 제가 오늘 직접 채집을 해서 왔어요. 엄청 커요, 장수 말벌이. 근데 지금 실내 온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날아다닐 수도 있어서 날아다니다가 혹시나 저나 다른 사람한테 쏘이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뚜껑을 덮어놨습니다. 이 말벌은 제가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진해에게 바로 애벌레를 먹이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지금 두 마리의 진해가 있습니다. 크기가 비슷비슷한데 비슷비슷하네요. 저는 한 마리 큰 줄 알았는데 거의 비슷하네요. 그나마 얘가 조금 몸이 가늘고 길어요. 얘는 굵고 짧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녀석에게 한번 작은 하늘소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소의 유충입니다.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지켜볼게요. 지금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옆에 있는 녀석에게도 한번 줘볼게요. 큰 하늘소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한번 봅시다. 반응이 없네요. 그냥 사육장에 넣어놓고 먹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아, 여기 원래 사육장에 다 한 마리씩 넣어줄게요. 그냥 배가 고프면 알아서 나와서 먹겠죠? 네. 너무 좋습니다. 배가 고프면 얘네들이 나와서 먹을 거예요. 어우, 저희가 있으니까, 밝은 곳에 있으니까 먹이 반응을 지금 쉽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좀 이러고 지켜보고 만약에 촬영에 성공한다면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오늘 곤충 채집을 가가지고 오늘 뭘 채집했죠? 장수 말벌 4마리랑 하늘소의 유충 2마리 채집해가지고 제가 키우고 있는 진해에게 먹이를 줘봤는데 끝끝내 먹이를 먹는 모습은 보질 못했지만 지금 사육장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배가 고플 때 나와서 분명히 먹을 거고요. 네. 아, 나중에 또 먹는 모습을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때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